2011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정 씨 부부. 정 씨는 결혼 이후 중개업자 송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한국인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은 1차 인터뷰에서 알몸 검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신부들은 결혼식 날 아침에 또 한 번의 알몸 검사를 받게 돼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3회를 받았어요.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며 알몸 검사를 하고 이후 심각한 성추행까지 한 것이다. 송 씨의 범행은 끔찍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추행 사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필리핀 현지 가족을 죽이겠다. 또 너를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중개업자에게 알몸 검사와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또 있었다. 멜리사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멜리사는 결혼식 이틀 전에도 당했다고 했다. 충격적인 것은 현지 마담이 송 씨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중개업자 송 씨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알몸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혼을 한다고 그 알몸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근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여자 몸을 검사를 합니까? 일단 국제 결혼을 이 업자한테 잘 보여야 내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충분히 이게 딱 힘의 불균형 관계가 있는 거죠. 구 씨도 중개업자 송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아서다. 마지막으로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통화 내용 딱 두 마디였어요. 코리아노, 코리아노. 그게 뭔 뜻이냐. 한국 안 가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성적인 애들이 다 장난하는 거라고. 신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시작도 못했다. 그냥 이거 살아보지도 않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 줄 거 다 주고 돈 붙여줄 거 다 붙여주고 나오지는 않고 업체는 그냥 이혼하라고 하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신 씨. 그의 신부도 한국에 오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받던 연락도 지난 5월에 끊겼다. 신 씨는 이유조차 몰랐다. 다른 사람은 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저도 소송을 낼까 생각하는데 자꾸 해준다고만 해준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준다, 금방 해준다 그러는데. 다시 맞선을 주선하겠으니 이혼부터 하라는 업자의 말에 신 씨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남이 됐다. 한 개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결혼도 못 해보고 이혼으로 죽으라고 며칠씩 일도 못 하고 다니면서 그 서류 한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혼 수속 한 거예요. 결혼 비용 1,7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신 씨. 군에서 사고로 사망한 조카의 보상금이었다. 아니 kung bakit hindi siya nagpunta dito sa Korea mga one year and two months na daw siya hindi nagpunta mga meron na daw siyang boyfriend. Ah.
공무원인 정광필 씨도 국제 결혼을 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2년 전 21살인 필리핀 여성 제젤과 혼례를 치렀다. 보시다시피 뭐 이쁘고 또 성량하고 태도도 괜찮고 해서 결혼했고 이 아가씨도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고 신분 확실하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뭐 28, 9년이 나는데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귀국한 지 3일째 제젤이 거짓으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1시간 뒤쯤에 답변을 보냈는데 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23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아가씨가 뭔 벌써 아이가 있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 씨의 문자에 제젤이 무심결에 실토한 것이었다. 정 씨는 중개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는 정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제젤이 출산 경험이 없다는 진단서와 신랑 정 씨에게 문제가 있어 입국할 수 없다는 제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백방으로 노력해 제젤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그는 그때야 첫날 밤에 이상했던 신부의 행동이 이해됐다. 3일간 합방할 적에 하의만 벗고 상의는 결코 안 벗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빌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내가 좀 뚱뚱해가지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콤플렉스 있어 그렇다고. 제젤은 둘째를 낳은 지 두 달 만에 정 씨와 결혼을 했던 것이다. 법정에 현지 의사의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했던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다. 그 이분이 지금 그 여자분이 안 들어왔잖아요. 여자분이. 저희가 문제를 없다면서. 네. 네.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여자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아이가 있었잖아요, 여자분이요. 그래서 여자분이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아이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중개를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의문이 전혀 없어요. 중개업체의 말이 사실일까?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던 제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Who is 제젤? You come? Ah, nice to meet you. Hello. Before we married, I tell her this skin, Korean. I told her that I have boobs. Then he told me not to tell my husband. So I lied because she told me. 중개업체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제젤의 진술서도 모두 거짓이었다. That Mr. Dong was always drink alcoholic drink. Then he punch me, he kick me. Then sometimes if I don't want to have sex, he force me. But was it true or not? 듣어봐요, 없는데, 믿어. I just do it because I work with this team. If I did not make a statement, he will not make my pay. 늦은 국제 결혼을 했다가 정 씨는 업체와 힘든 소송을 하고 있다. 국제 결혼을 실행하는 분들은 피해 당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또 그런 정보를 안 가지고 가요. 그걸 미리 봤으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만 28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이주 여성들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피해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 유형도 다양하고 내용도 심각하지만 그 책임 또한 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피해 사례들은 일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취업이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혼인 생활을 깨고 단기간에 가출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남성들을 위한 국내 유일한 단체. 자신도 피해자인 안재성 씨는 국제결혼 피해센터를 6년째 운영하며 피해 남성들을 돕고 있다. 찾아오신 분만 한 4천 명 정도 되시고. 아, 이게 명단입니까? 예, 예. 형법 교수도 여성이 도망을 갔습니다. 옆에 보시면 또 파출 소장님도 또 여성이 가출했고.
피해 사례만 6,500여 건, 가출, 상해, 아동 탈취 등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국제 결혼해서 수천만 원은 날리고요. 그 여성과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오자마자 도망을 가고요. 잡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잃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이 들고 한국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부 다 이혼남을 만들어버려요. 진짜 좀 나갈 거냐고. 네. 어? 내가 대답하죠. 어? 나갈 거라고. 어, 손가락 나갈 거라고 진짜. 2012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이진호 씨. 아내는 지난달 집을 나갔다. 나가면서 진짜 집 나갈 거냐고. 네. 어? 집 나갈 거냐고 진짜. 어? 어? 1년 만에 두 번째 가출이었다. 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몸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을 유도합니다. 남인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첫 번째 가출을 해서. 동영상 찍어놓은 이유도 그런 얘기를 못하게끔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해 9월 결혼 후 입국한 아내는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남편 미안하다. 같이 살자. 어? 같이 살자. 어? 근데 살아주는 조건으로도 와이프가 또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부모님이 많이 아프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1,000달러 송금해 줘라. 아내를 믿어보자고 이 씨는 500달러를 송금하고 외국인 등록증 기간도 연장해줬다. 하는 저를 깨워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네가 코골아서 저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집 나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당했구나 이제. 알면서도 속았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지 한국 남편이라는 것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비행기 티켓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국제 결혼이 그래요. 아니 물론 개 중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로또 맞은 거라고요. 로또 맞은 거라고. 국제 결혼 피해자 중 상당수의 남성들은 결혼 초기에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저희들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이게 잘 사시면은 적어도 2, 3년은 사시면은 우리는 피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도망을 가고 불과 2, 3개월 내로 도망을 가는 거죠. 36살에 국제결혼을 한 권순건 씨. 그의 아내는 모든 짐을 둔 채 집을 나갔다. 57일 만에 나갔어요. 24시간이라고 24시간씩이기 때문에 뭐 한 달도 같이 못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짧은 신혼 기간이 꿈만 같다고 했다. 더군다나 아내의 이상한 메모에 그의 충격은 더 컸다. 권 씨는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을 단서로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았지만 베트남 남성과 살고 있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의 한국행 목적이 결혼이 아니라고 했다. 짐에서는 피임약도 발견됐다.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토목기사인 이 씨 역시 한 달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 생활도 무참히 깨졌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셨던 반지라든가 목걸이 같은 거, 그다음에 제 반지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다 가져갔고요. 이 씨가 직접 들인 비용은 2천여만 원. 그는 아내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열심히 도왔다고 했다. 오빠가 베트남에서 가라오케 같은 거를 뭐 차리다가 망해서 빚이 있다 또 하더라고요. 한 돈으로 그 2천만 원 정도? 그 소리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심장병이다. 5천 달러가 필요하다. 너 때문에 지금 270만 원 들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400달러, 200달러 보낼 때는 나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30만 원 꿔가지고 그거 합쳐서 이렇게 보내줬다. 통장 봐라. 너 때문에 바닥이 났었다. 일주일도 안 돼갖고
아, 우리 집에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빚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달라면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해, 뭐 그냥 밥도 안 해, 뭐 씻지도 안 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같이 자려고 옆에 이렇게 가면은 발로 그냥 뻥 걸어 차버립니다, 그냥.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은 부부관계도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부부관계 전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살면서. 아니, 부부관계 하려고 그러면은 생리한다고 그래요. 몸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또 생리한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생리를 뭐 한 달에 이렇게 뭐 절반 이상을 하나. 예? 일단 1차 때, 2차 때 이 친구가 이제 생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3차 때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 날짜에 좀 잡혀있더라고요.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전국을 돌고 있는 염길수 씨. 베트남 여성들이 산다는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 못 봤어요? 이분도 못 봤어요? 이 사진하고? 처음에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숨을 제대로 못 쉬었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그가 가출한 아내를 더 애타게 찾는 것은 두고 나간 아들 민영이 때문이었다. 잘 갔어? 응? 땀난 것 봐. 아내를 찾았을 땐 베트남 남성과 함께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좀 지나면은 저절로 그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걱정을 기다려. 그랬더니 아니래요. 250만 원만 주면은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대요. 그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결혼 이민 비자로 입국한 이주 여성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이후 1년 단위로 체류 자격을 더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애들은 솔직히 오래 있진 않습니다. 조금만 눈치 보고 외국인 등록증만 취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3개월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 비자로 들어오면 네. 그 외국인 등록증을 바로 받자마자 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들 보면 확정했다. 여성이 빨리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체류권이거든요. 한국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체류를 하면은 한 대략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을 법니다. 주요 10대 국가의 그 결혼 국가에서는 집을 질 수 있는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혼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죠. 김용호 씨의 아내는 2011년 6월 3살배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5개월 뒤 폭행을 사유로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아유, 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거기 단 10%도 없어요. 내가 감금을 무슨 감금을 해요. 어디다 감금을 해요.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래 그랬는데 페페 그러면서 하다가 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한국 사람 김 씨의 아내는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찧어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김 씨는 화를 못 참았다고 했다. 나도 이제 욱했어요. 욱해가지고 한 방 때렸어요. 그래서 힘으로.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 아내. 하나가 오면요. 네. 얘 밥 끓여주려고. 아, 얘 밥이야? 할머니는 2년 동안 손녀를 못 봤다고 했다. 피해 남성들은 결혼 초기에 가출한 아내들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2시간 동안 어디로 막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못 되게 이상한. 전화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머리를 그냥 막 때려. 막 때려. 그냥 막 때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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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 그 눈앞이 캄캄해 지더라고. 한 번은 저기 11시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요. 얘는 자는 방바닥에 침을 뱉더라고요. 방바닥에 침을 탁탁 뱉어요. 당황스러워서 너 왜 그러냐. 하지 마. 하지 마라. 하니까 제 와이프가 화났어? 때려봐. 때려봐. 그러더라고요. 이주 여성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최 씨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다. 녹음을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제 그걸 녹취를 이제 해보고 들어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화를 나게 하거나 어떤 폭력을 하도록
어떤 유도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는 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31살에 국제결혼을 한 정 씨도 폭력을 이유로 가출한 우즈벡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걔는 이제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을 때리고 어떤 식으로 때렸습니까? 그냥 이렇게 때렸죠. 그리고 저도 때렸어 그럼 나도 이렇게 때려. 결혼 이후 처음 있는 몸다툼이었다고 한다. 가벼운 몸다툼이었는데 아내는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예,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넘어가는데 딱 3분 걸렸어요. 정 씨는 진짜 멍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 있던 멍이 일로 간 거죠, 이쪽으로, 여기쯤으로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다. 멍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균일하지는 않거든요. 혈액에서 그런 변화들이 생길 때 약간은 검붉은 색깔들이 약간 군데군데 좀 얼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색깔의 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톤 색깔의 컬러 체인지예요. 실제 멍과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아내가 계획적이라고 했다. 휴대폰을 개통한 날부터 우즈벡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도 의심을 더한다고 했다. 돈을 연 거, 집을 사달라는 말 자꾸 집, 집. 그러니까 걔 목적이 집 때문에 온 거예요.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한국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출을 해서 이제 혼자 나와서 살 경우 비자 체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 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책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국제결혼 건수에 비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이혼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는 달리 재판을 통한 이혼이 훨씬 많다. 한 이혼 여성을 통해서도 이혼 사유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남성들의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보편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대상도 넓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도 결혼중개업법을 통해 4대 신상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규모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인 베트남. 지난 한 해에만 6,500여 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여성들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남성들이 신부감을 고르는 단체 맞선. 인신매매성이란 비판에 지난해 8월 금지됐다. 한치 딱 요만해요. 몇 명이 들어갔냐면은 한 8, 90명이 들어갔어요. 하이풍 시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남성과의 맞선 자리. 단체 맞선이 불법임에도 여전히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었다. 친구 알아서 들어와요. 한 명이라고 한 20명, 30명 정도 와요. 매수업에 성상 대응까지 가야 되죠. 맞선에 나온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한류 열풍 세대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지만 결혼 생활보다 취업이 목적인 여성을 만나긴 쉽지 않았다. 그런데 현지 에이전시나 마담들은 대략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신랑이 여기 오면 또 애들이 자기가 데리고 살 환경도 못 되는 예쁜 자거든. 그걸 나는 보내면서도 이만 못 바뀌니까 10원 도망가나 알아. 알지만 그걸 미루니까 보내. 그런 애들한테 말리지 않아. 만약에 신랑이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예쁜 사람만 했어요. 자기 53살, 예전은 19살만 원해요. 그러면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싶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안 하시는 상태 안 가요. 그냥 결혼하는 거죠. 일부 여성에게는 결혼 비자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 셈이다. 한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거기서 노동으로 회사에다 신청하면 뭐 1년 걸리고도 이렇게 안 되네. 또 배경이 적으니까 또 아니 그래서 거기 갈 사람들이 이제 일로 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또 몸을 안 쓸라는 거야. 간혹 큰 돈을 들여서 서류를 조작해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빚을 지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류 조작이나 위장 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 남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체는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담한테 결혼 초혼으로 서류가 된 여자는 오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짜야 진짜야. 이 사람들 세탁은 해 오는 것 같구만. 기어이 걔네들이 이제 맞선 볼 때부터 초혼으로 와. 그럼 나는 그 거짓말 시킨 적도 없고 가짜 세탁 받는 적도 없고 진짜인 줄 알고만 줬을 뿐이지. 나한테는 책임 못 다녀. 저기 뭐야 친구들이 그저 도망가는 거 있잖아. 도망가면?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 한국에서 네. 계약서가 네. 공항에 입국해서 신랑한테 인계한 걸로 책임 끝난다. 다 있겠어요. 마담이 여성을 모집해 에이전시에 소개하면 이들은 한국 중개업체와 계약한다. 보통 한 에이전시가 여러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고 한다. 나 정말 얘가 만나고 싶다.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날 여러 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모델 같은데. 만약에 이혼으로 내가 가입하시잖아. 가입하시면 내가 일절 다 책임을 져요. 아니요 저 잘 사는 이유가 반대라는 사람이 자기 결혼을 관리를 철저하게 사실상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국 업체에서 알기는 쉽지 않다. 홈페이지에서 한 12명 정도를 찍고 가기 바로 직전쯤에 다 만나볼 수 있냐 그랬더니 만나볼 수 있대요. 그러고 이제 현지로 날아가 갔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 벌써 시집 가서 애 놓고 살고 있어요. 막상 현지에서 이제 결혼 진행이 시작되자 네 명 전부 다 차례차례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 가지고 이제 결혼을 파토 넘는 거예요. 결국 정 씨는 현지에서 350여만 원을 추가 지불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근데 사이트에 올라온 여성들은 꽤 좀 인물이 있는 여성입니다. 미모가 있고. 그렇게 이쁜 여성분들이 나오시나요? 그 여성은 나오죠. 근데 결혼할 의사가 없는 거죠. 필리핀에서 만난 비비안. 22살인 그녀는 소위 얼굴 마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 We have the translator also. Whatever I say. No chatting, no typing, just talking. Yeah. 그녀는 직접 맞선 장소에 나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I like you, I like your face, I like the way you talk, I like the way. Yeah. Then after that, okay, I decided to came there, to come there in the Philippines. They will tell you, then the boss will automatically talk. They are the one do the talking. I don't know. 지체장애 1급인 한 씨는 중개업체의 소개로 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다. 어디 주무셨어요, 부인이? 바닥에 있었죠. 바닥에. 같이 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침대 같이 자자고?
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아내는 종일 방 안에서 컴퓨터 채팅만 하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입국 두 달 만에 가출을 했다. 그런데 결혼 비용만 2,400만 원. 보통 국제 결혼에 비해 두 배나 비쌌다. 지금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돈이? 2,400 들어가고 병원비 뭐 하고 해서 한 4,000도 더 들어가죠. 돈보다 한 씨의 상실감이 더 컸다고 한다. 아내가 가출한 뒤 자해를 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아, 그걸 못 지켜서 저쪽에서 한 번 가니까 목을 맸더라고요. 아, 아직도 좀 힘드세요? 약을 얼마를 먹었다고요. 한 씨 가족은 중개업자 정 씨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했다. 업체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결혼 정보라고 혹시 없나요? 없었어요. 정 씨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 봤다. 사장님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 집이 안 좀 그 비용을 일반 받는 것보다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일반인보다 장애 몸에 장애가 좀 있어 많이 받고 그래요. 아, 그쪽에도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며느리나 하늘에서 별 따다 진심 잡고 잘 데리고 살았는데 데리고 살지도 못하고 내가 때리고 우리 아들이 때려서 나갔대요. 그런데 지난 9월 업체의 잘못이 드러나는 결정적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 발급과 서류 대행을 도와줬던 강 씨였다. 인인데, 네. 기다리지 말아라. 광고가 안 난다. 이런 문자가 여러 통 왔어요. 정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함께 몇 분 오면 안 되겠다. 업체 정사장이. 당신 신경 쓰지 말아라. 당신은 비자 받아가도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예. 일단 보내라라고만 하셨다고. 그분은요 서류만 했던 사람이라 아가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류만 했던 분이에요. 재판적이니까 그말씀하세요. 생각지도 않던 국제결혼을 했다 깊은 상처만 아는 한 씨. 한 씨는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기각돼 지난달 3심 항소를 제기했다. 무효를 하려고. 혼인 무효 소송하려고? 예. 아무리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혼이라 딱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니까. 그래서 다 적혀져 있어요.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은 중개업체의 결혼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중간에 남기는 돈이 상당할 거라고 했다. 아시잖아. 대한항공 탄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숙취한 건 2, 3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싸간 음식 있잖아요. 그거 갖고 숙소에서 먹었는데요. 거의 음식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권순건 씨는 현지에서 계약서보다 배 이상의 돈을 썼다고 했다. 1,200만 원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뭐 추가로 들어가 봐야 300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놓고 아이씨 뭐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돈이 중중중중중중 계속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약사항, 특이사항이란 항목으로 그때그때 이름 붙여 지불했다. 부모님의 용돈부터 나이 차이로 인한 추가 요금까지 약 천여만 원이 더 들어갔다. 이건 좀 과한데, 이거는 과해, 너무 과한데. 이 하신 분은 돈 깨는 거를 썼겠는데요? 두 번을 겹쳐서 낸 거네, 결과적으로. 맨 위에 있는 천여만 원. 이거는 뭐 충분합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이미 폐업을 한 상태. 수소문 끝에 찾아간 한 중개업체. 사장님 김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 김 사장에 대해 문의하자 문을 막아섰다. 하나만 이쪽으로. 나와. 김 사장과 관계가 없다는 업체는 철문까지 걸어 잠궜다. 간판에 적힌 개인 전화 번호는 김 사장과 같은 번호였다. 전체적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좀 이제 벗어나지면 중개업자들이 스스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 기능하는 그 기능이 좀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입은 자국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대응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폭력에 따른 이주 여성 보호 중심의 신터 정책과 국제결혼 남성에 대한 사회 편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권순건 씨는 사기 결혼으로 인해 이혼남이 될 수 없다며 온갖 증거 자료를 모아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서, 법률공단까지 백방으로 알아봤다.
그냥 선생님이 나쁜 여자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냥 이혼하시는 게 심적으로 제일 빠를 것이다. 똑같은 사례가 엄청 많다고. 근데 이걸 혼인무효로 이렇게 넣어도 결국엔 다들 이혼하신다고. 하지만 1심 패소 후 항소에서도 배우자의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소장을 한 장, 두 장 보고 탁 덮고 이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딱 이혼하세요 그런 거예요. 아, 판사님 안 됩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상의당했는데.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고 몇 개월씩 중장비일도 놓아야 했다는 염 씨. 아내를 어렵게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출하고 나서 집에 데려왔는데 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여행용 가방을 못 쓰게끔 이제 가위로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달래요. 그래가지고 불러줬죠. 그랬더니 자기 이주 외상 심터로 가겠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순간 남편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생긴다고 한다.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 조금만 트러블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모든 걸 도와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직장 그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버려요. 남편하고 대화 한마디도 못하게끔 격리를 시켜버려요. 피해 여성은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게 된다. 상담을 통해 쉼터나 보호시설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 씨의 아내 역시 가출 후에 연락이 온 곳이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였다. 정 씨는 이곳에서도 아내와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이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걔는 이제 안 뺏기려고 이걸 꽉 쥐고 있고 어머니 휴대폰을 같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 팔을 물은 거죠. 네. 우즈벡 아내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센터가 여성의 입장만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 저는 그리고 쉼터가요. 이렇게 양쪽을 불러세워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서로 좋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거예요. 그 애기 때문에 저는 해결하려고 만나려고 했었는데 못 만나게 됐어요. 가족들을 초청해서 심지어 그 부모까지 다 불러서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누가 잘잘못을 했는가 좀 따져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성이 잘못했으면 야단을 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이 단절을 시켜버리죠. 단절을 시키는 게 문제죠. 현재 전국에는 22곳의 정부 지원 쉼터가 있고 종교기관 등이 운영하는 민간 쉼터도 운영되고 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제 왔을 때 우선 짧게 심신의 안정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쉼터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귀가하거나 예, 과도기에 잠깐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일시적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든 이제 뭐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구의 한 교회.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호 씨의 아내도 이곳 쉼터에서 2년간 생활했다고 한다. 하나 기억이 없어요. 이혼 소장에는 교회 주소가 적혀 있었다. 목사 부인인 쉼터 소장은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재판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그 여성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자기가 못 나오니까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어요. 사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우리 애가 나이도 있고 저기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이렇게 살게 해달라. 나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말해요. 그걸 바꿔달라. 그러니까 안 바꿔줘요. 없다고. 이곳에서 이혼 소송을 하다 도움을 요청해온 이주 여성이 많았다는 최 씨.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내가 먼저 물어봐요. 너가 여기 대구 교회에 갔다 여기 오는 거지? 물어봐요. 그럼 그렇대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3개월씩 연장을 해줍니다. 취직국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년 전 대구 쉼터에 이혼 소송을 의뢰했다. 패소해서 베트남으로 돌아온 한 여성. 그녀는
소송을 하면서 교회 측에 수차례 돈을 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 상담으로 바쁜 이곳. 우 소장은 전화 상담을 하며 법률사무소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안내드릴게요. 예, 법률사무소에 법으로 해결해주는 곳이거든요.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 소장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이거 소장은? 소장님이 해줘. 소장님이 해줘요? 네. 소장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소장님이 변호사예요? 네. 소송하는데 네. 얼마나 줘요? 50만 원 줘요. 50만 원? 네. 50만 원을 직접 주셨어요?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도. 통장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우 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어디서 왔는데요? 차비가 좀 돈이 있다고 하셔야죠. 얼마 정도예요 그게 차비가? 차비가 제가 동의하는 사람은 서울에 지방 가서 하면 뭐 본인이 30만 원 내고 40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없는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네. 그 돈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뭐 직접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다 네. 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하고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넣었다고요? 자발적 헌금이라는 우 소장. 이곳은 변호사 업무 불법 대행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되어 있다. 쉼터처럼 보호받을 곳도 법적으로 구제받기도 힘들다는 국제결혼 남성 피해자들. 한국 남편의 그 편을 들어준 곳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그 국제결혼 한 남성은 그냥 아예 범죄자 자격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 거고 여자 쪽만 다문화 쉼터, 다문화 센터 이거 다 해서 다 여자 쪽만. 현 상황에서는 국제결혼을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저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최소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백도 있고. 근데 현재의 국제결혼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다문화가정 정책을 맡고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 남성 피해 실태에 대해 물어보았다. 작년에 저희가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매 3년마다 그 국제결혼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 그 실태 피해 사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국제결혼 피해 상담 전화를 개설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피해를 주는 상대방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의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뭐 혼인 신고 제도라든가 출입국의 체류 관리라든가 이걸 좀 엄격하게 해서 그런 악용 사례가 없도록 첫째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결국은 혼인을 결정하는 건 본인 당사자인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일본 같은 선진국처럼 좀 나가서 약혼을 하고 돌아오고 다음번에 가서 혼인을 결정하는 정도로 그렇게 성급한 혼인을 하지 말도록 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과 가정사가 결코 한 개인만의 일은 아닙니다. 국제결혼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있다면 정부와 사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 남성들은 그동안 언론이 국제결혼의 한쪽 면만을 비춘 것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성 피해 문제 역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회 안전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